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18쪽입니다. 명사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치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 일치 분야에서 화법에 대한 분야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지금 근 10년 동안에 나온 문제가 없으니까 부담을 좀 덜어 줍시다. 그래서 일치 분야에서도 화법 분야는 좀 역시 버리셔도 되고요. 그 앞에 대신 수일치 문제,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부분 표시일 때 of 다음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그죠? 부분 표시 most, half, one third, two thirds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 동사 단수, 복수면 동사 복수. 자, 이런 개념들을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주동 수일치 문제를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센스 있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명사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명사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명사와 같은 것은 명사구가 또 역시 같은 역할이에요. 명사절도 같은 역할입니다. 무지무지 명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격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동격, 주어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my best friend, my worst friend, Mary 되겠죠. My worst friend, John. 나의 가장 최악의 친구는 존이고, 나의 가장 최상의 친구는 메어리다. 이때 이 명사구가 이 메어리와 같은 개념으로서 동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이 같아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능이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에서 주절, 콤마, 주절은 틀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도구 8가지가 명동형부 전접대감 이렇게 8가지의 품사로서 명사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명사 파트에서 워낙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자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구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명사구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관사, 영어에서 그죠? 명사 앞에 쓰는 관사가 반드시 이렇게 명사까지 나와 있는 이런 형태, 또는 관사 없이 형용사 명사 형태, 또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형태 이런 것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도 명사구에 속하고 세 번째는 동명사도 명사구에 속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미 가볍게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바로 전장의 챕터 9의 수일치 분야에서 다루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명사구가 이렇다면 명사절은 무엇이 있을까? 명사절은 이렇게 대괄호 분석을 해서 수식하는 절이 아니고 문장의 주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 하고요. 이거는 1번의 왓절, 2번의 대절, 3번의 whether, 4번의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시험에 완전히 감초라 할수 있을 만큼 무척이나 자주 나오는 문제의 패턴입니다. 당장 역시 시험 문제에서 올 초에도 뭐 나왔습니다만 what이라고 하는 거.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문장을 이끌며 명사절을 만든다. 대순 접속사로서 완전 문장을 이끌며 명사절을 만든다. 웨더도 접속사로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며 명사절을 만든다. 물론 웨더라든지 대시, so 대시나 such 대시로 연결되어서 결과적 의미의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웨더도 마찬가지 양보적 의미의 그러한 부사절이 주절 앞뒤에 등장해서 웨더가 이끄는 절이 그렇게 부사절이 될수 있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대신 what은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명사절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 쓰여지는 우리가 리딩 컴프리헨션에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섯 번째는 복합관계 대명사절. 복합관계 대명사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 ever를 붙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whoever, whos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절을 만들면서 자신도 대명사기 때문에 불완전 문장의 명사절을 만들어서 그럼 명사절은 어느 때 명사절인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자리에서 whoever, whosoever, whomever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부사는 앞에 그저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 방법 등의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이 관계사절은 선행사가 있으니까 이걸 수식한다. 형용사 기능이다. 형용사절이지만 선행사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관계부사가 선행사 포함 시 이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여섯 개는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영어라고 하는 그러한 글 속에 등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건 명사입니다. 똑같아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처럼 명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럼 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셀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셀 수 없는 게 있겠죠. 뭐 당장 여러분 강의실을 한번 쫙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형광등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분필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교탁이라든지 책상, 의자, 그 다음에 뭐 시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니터 이런 게 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한테 종이 한 장을 주고 내가 지금부터 사과를 그리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그죠? 크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작게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사과다라는 공통적인 형태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셀 수 있는 명사라 하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 공기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공기를 본 적이 있나요? 느낌은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형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바로 블러 상태, 희미한 상태 이것들이 막연히 머릿속에 있을 때 이런 건 쓸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가 있고 집합 명사가 있고 보통 명사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지금 어떤 형태가 다 인정될 수 있는 공통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보통 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집합 명사는 뭐예요? 집합 그러면 갑자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죠? 군대 집합이 생각이 나겠지만 또 뭐죠? 여러분들 그죠? 공부하시는 여자분들은 당연히 뭐 집합 그러면 그죠? 뭐 애들 운동회 때 애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겠지만 사람이 적어도 서너 명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는 것이 집합이죠. 두 명이 집합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적어도 세 명. 그래서 최상급이라는 개념도 항상 영어에서는 세 명은 되어야 최상급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너가 가장 빨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실컷 그죠? 뭐 1분 안에 결정이 나겠지만 100m 달리기를 해서 너가 이겼고 내가 졌으면 너가 나보다 빠르다. 나는 너보다 느리다. 이래서 서로 어떤 우등과 열등의 개념이 작용되는 거지 네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세 명은 뛰어야 그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집합이라는 것도 적어도 세 명 이상은 모여서 뭔가 무리를 지어 있는 형태의 클래스, 어디언스, 그죠? 청중이라든지 학급이라든지 크루, 승무원들이라든지 또 내지는 클럽, 동호회 회원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집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집합명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명사, 그 다음에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물질명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 그 다음에 어떤 그죠 물, 내지는 뭐 철 이렇게
뭔가 재료가 되고 원료가 되는 것을 물질명사라 하고, 고유명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고유명사는 특정 대상들은 또 덜을 써서 씁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테임즈강이나 미국이나 유엔이나 이렇게 스웨즈 운해나 이런 것들은 특정 대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Nations, The Suez Canal, The Thames 또는 The Blue House, The White House 이런 식으로 덜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유명사가 덜을 붙이지 않는 형태, 인호, 메어리, 인호가 얼마나 많고 메어리가 얼마나 많고, 그죠?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서는 대표적인 뭐 길동이 있지만 길동은 요새 거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수라든지 정수라든지, 그죠? 명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쓰이는 이름. 근데 이름은 또 심리학적으로 잘 듣기 좋고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죠?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뭐 그거는 뭐 워낙 많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거나 그런 고유명사가 있고, 추상명사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사랑, 열정, 미움, 정열, 그죠? 이렇게 증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느낌으로 그냥 그릴 수 있는 거지 형태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를 한다. 그렇지만 말을 쓰다 보니까 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셀 수 있다고 해서 딱 셀 수 있는 거로만 고정될 수도 있지만, 셀 수 있는 게 셀 수 없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보통 명사에서요, 보통 명사에서 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펜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더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더 펜, 그러면 얘가 그 연필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펜은 문이라는 추상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소드, 그러면 이것은 칼이라고 하는 말 앞에 덜을 붙여서 이것은 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과 무, 추상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물질명사 중에서 fire 그러면 불이잖아요. 불. 불인데 이거를 A를 붙여서 a fire 그러면 화재 한 건,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는 보통명사가 되기도 하고, 또 물질명사 중에서 stone 있잖아요. stone. stone 같은 경우는 돌이잖아요. 돌 그러면 뭐 여러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석영암, 화강암, 뭐 현무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그 돌도 앞에 A자를 붙여서 stone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돌멩이 한 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보통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고유 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A 다음에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잖아요. 그죠? 슈바이처 박사 앞에 닥터 슈바이처가 아니라 A자를 붙이게 되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슈바이처라는 사람, 그래서 뭐뭐 같은 뭐뭐라는 이란 의미를 전달하면서 마치 그 고유명사가 우리가 보통명사화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같은 경우 invitation, invitation 하면 초대란 뜻이죠. 초대, 초대란 뜻인데 여기 앞에다가 언자를 붙이게 되면 형태를 갖추는 초대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하, 언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는 어떤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갈 수 있는, 바둑판에 바둑 두어 보셨죠? 18 곱하기 19의 그런 강화, 그죠? 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길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떤 그죠? 철학적 개념이나 어떤 이념적 개념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근거한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강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는 이렇게 간략하게 잡았는데, 일단 명사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별표로서 수 문제입니다. 수일치 문제. 수일치 문제예요. 수라는 게 뭐예요? 주어 동사의 단복수 형태를 개념을 가리키는 건데, 보세요. 이런 거죠. The United States. 이거 하고, 또는 뭐, 시저스, 그죠? 시저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펜츠. 이런 말들 보자고요. 또는 매너즈. 매너 하면 방법인데, 매너즈 그러면 뭐 풍습, 예절, 그죠? 이런 매너,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S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북하면 단수, 그죠? 북스하면 복수. 자, 생긴 대로 어북의 A는 하나의 뜻이고, 그래서 북의 S가 안 붙었으니까 얘는 단수고요. 동사 당연히 단수죠. singular form. 복수 그러면 복수니까 동사 당연히 복수죠. 이렇게 생긴 대로 단수일 때 단수 취급하고 복수일 때 복수 취급하고 이런 거야 뭐 우리가 웬만하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역행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Nations, the Philippines, the Netherlands, 미즐즈, 뉴스, 피직스, 매스매틱스, 또는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S가 붙어 있지만 이때는 동사 단수.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김새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The police, the English, 그죠? The French, 또는 뭡니까? The nobility. 자, 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은 생김새는 전부 S가 없는 단수형입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경찰들,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귀족들, 그래서 얘들은 동사를 복수 취급합니다. 여기에 S는 안 보이지만 다 S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여기 동사 복수예요. 그러나 이 녀석은 S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명, 미국, 네덜란즈, 필리핀즈,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말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이런 것들은 전부 단수 취급을 해요. S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헷갈릴 겁니다. 이런 거 가위, 시저스, 팬츠, 바지, 매너스, 그러면 이런 거는 생긴 대로 가. 이런 건 생긴 대로 갑니다. 그래서 동사를 복수 취급합니다. 근데 얘도 생긴 대로 동사는 복수 취급하고 이건 단수 취급하고 복수 취급하고, 근데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수일치는, 자, 형태는 단수인데 복수 취급하는 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형태는 복수인데 단수 취급하는 거. 자,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어요. 그죠? 이런 게 시험이 아니 나올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공부의 양을 많이 늘린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우선 중요한 것은 챕터 9, 9장에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 명사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재를 체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수일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럴 수 있죠. 수일치뿐만 아니라 명사는 수성격을 가집니다. 수도 같고요, 성도 있고요, 격도 있습니다. 근데 성이라는 건 사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은 대충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성, 예를 들어서 a boy 같은 경우 남성에 취급하죠. 그다음 여성, a girl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중성, 중성 같은 경우 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stone, 이런 건 stone 같은 경우는 성이 남성 여성 안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child, 이거는 이제 통성이라고 해요. 통성, 통성 같은 경우는 child예요. child, child 하면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으니까 이런 건 남녀 통용으로 공통으로 같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통성. 얘는 성이 없는 거 중성. 여성은 she, 남성은 he. 그래서 얘는 he로 받고 she로 받고 it로 받고, 통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it나 they, them으로 받죠. 이렇게 아, sorry, 통성 같은 경우도 she, he로 다 받습니다. she로 받기도 하고 he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he, 여성은 she, 중성은 it, 통성은 he나 she, 두 개 다 활용할 수 있다. 성을 가집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격이라는 건 이제 보세요. 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 쓰는 거나 또는 주격 보호 자리에 쓰는 거, 소유격이라는 건 명사 앞에 쓰는 거,
목적격이라는 것은 목적어 자리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것을 목적격이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칭 대명사라는 거 한번 볼까요? 남성의 he, 소유격의 his, 그죠? 목적격의 him을 씁니다. 그런데 명사는 인칭 대명사는 he, his, him, she, her, her 이렇게 변신하는데 명사는 주어 자리에 존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유격 자리에는 존즈가 들어갑니다. 목적격 자리에 존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잘 들으세요. 예, 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같고 명사의 격은 주격 목적격은 일치하고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일치합니다.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 he, his, him, 소유대명사 his 이런 개념인데 요거는 John, Jones, John 그 다음에 Jones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일치하고 주격과 목적격은 일치한다. 이렇게 명사의 격을 잘 정립해 둘 것. 자, 그럼 왜 저런 게 중요하냐면요. 조금 이따 이제 이중소유격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는 이런 것들이 가장 수일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명사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일단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명사의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명사는 자, 별표 세 개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별표 세 개짜리. 그게 뭐예요? 그쵸?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요즘에 들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홈워크. 자, 메어리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날 해야 할 너무 많은 숙제가 있어서. 그럴 때 too many homeworks 그러면 안 돼요. homework 자체가 many로 수식할 수 없습니다. too much homewor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omework 같은 경우 또는 피해, damage, 정보, information 요즘에 그죠? 스팸 메일 많죠? 메일 이런 거 또는 겨울에 장비, equipment 여러분 그저 사무실에서 쓰는 문구류, 스테이셔너리 자, 그 다음에 의류, 클로딩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게임, 사냥감이란 뜻이죠. 게임 얘기하는 게 사냥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러기지 짐 있죠? 그 다음에 화물, 배기지 베기지 클레임, 공항에 갔을 때 러기지, 짐, 베기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러비시 쓰레기가 참 문제가 되죠? 또는 웨이스트, 쓰레기죠? 자, 이런 것들이 쓸 수 없는 명사들 자, 그 다음에 퍼니처, 가구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인플루엔젤 독감이라든지 또는 머천다이즈 상품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경치의 시너리라든지 또는 지식의 knowledge라든지 또는 부의 웰스 충고의 어드바이스 또는 재미의 fun 그죠?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쓸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교재에 있겠습니다만. 자, 얘는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many, a few, 또는 few 수식 불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s에 플러스 es 형태 불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이 되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라틴어 할 때 라틴 이런 것들 그죠? 쓸 수 없는 또는 퍼센테이지 퍼센트 할 때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이 모두 쓸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옳다. 그 다음 별표 두 개짜리 이중소유격입니다. 이중소유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중소유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당에 있는 차가, 자 여러분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네가 좀 살아요. 그래서 마당에 딱 그죠? 들어갔는데 정원처럼 넓은데 귀퉁이의 차량이 붉은색 차량, 흰색 차량, 또 뭐 그죠? 뭐 회색 차량, 내지는 뭐 푸른색 차량 이런 것들이 쭉 몇 대가 있어요. 좀 사니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꽤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This is my car, This is my father's car, This is my mother's car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This is a car of mine.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한 대고 나 한 대 더 있는데 There is also a car of mine. 저것 또한 저건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난 두 개의 차를 가지고 있어. I have two cars.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a car of mine. There is a car of my mother's. 저 붉은색, 푸른색이지, 또는 붉은색. The red color is a car of my mother's. 이렇게 한 대 한 대를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지. This is my car. There is my father's car. This is my mother's car. This is my brother's car.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표현상의 유리한 점을 우리가 적절히 잘 쓰기 위해서 이중소유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on, on, 또는 any, 또는 some, 또는 no, 또는 this, these, that, those. 보세요. 이러한 녀석들은요. 자, 여기에 my, 또는 his, her, your, our, their 이런 식으로 이 소유격하고 얘는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리 안 된다는 거야. 자, this is a car라고 쓰면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누가 몰라? This is a car. 이건 자동차야. 이건 뭐 몇 마디나 하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자동차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 차인데 This is 일반인이 쓴다고 보세요. This is a my car.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대를 갖고 있어. 두 개 다 내 차야.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두 대가 있고 두 대가 서 있는데 내 차 하나 있고 아빠 차 하나 있고 또 하나 내가 저기 그죠? 그라지 하나 빡 파킹해 놓은 게 내 차든 아빠 차든 하나 더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이거 내 차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This is a car. 그때 어하고 my가 나란히 못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사를 가야 돼요.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집을 하나 줘줘요. of 뭐뭐의란 뜻으로 집을 하나 줘주고 이 뒤에 전치사는 사실상 뒤에 목적격을 쓰는 건데 이 경우에는 목적격을 안 쓰고 얘가 이사 와서 마이를 가지고 왔으니 마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명사 하나를 붙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마인 이렇게 써요. 마인. 왜 그러냐면 보세요. This car is my car. 이러면 여기 car가 있기 때문에 car을 쓰지 않고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다시 반복이 되면 얘는 S 개념으로 되어서 소유대명사 마인이 되는 거예요. 자, This car is mine. That car is my mother's. The red car is my brother's car.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he red car is my brother's car 필요 없어. My brother's 하면 돼. 그래서 소유대명사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my하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집을 지어줘야지. 이때 의. 그 다음에 여기에 my 전치사 뒤에 me라고 못 써요. my 명사를 써야 돼. my 명사. 그게 뭐냐? my car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mine이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는 나의 차 중에 한 대야. This is a car
of mine. 아, 저거 회색빛 세단은 that 아버지 차지. That is a car of 아버지라고 해서 my father를 쓰는 게 아니에요. My father는 나의 아버지의 차인데 여기는 관사명사 사이에 소유격이 옮겨진 거기 때문에 my father's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소유격이야. 그래서 기억하세요. 중심 한정사. 중심 한정사와 뒤에 이렇게 소유격이 나란히 쓸 수가 없어서 소유격을 of 뒤에 자리로 옮겨주는 거야. 그때 이때 이 자리로 옮겨갈 때 목적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유대명사로 간다는 거야. 이걸 이중소유격을 한다. 외워주십시오. 중심한정사 결론 내겠습니다. 이중소유격이란 중심한정사 그리고 그 뒤에 명사 그리고 오브가 만들어지면 이 오브 뒤에는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대명사를 쓴다. 소유대명사. 그래서 a car of mine, a car of my mother's, a car of my brother's 이런 식으로 이중소유격을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명사편에서 셀 수 없는 명사 이중소유격 원리 말고 상호 동작의 복수명사. 이걸 상호 복수라고 그래요. 상호 동작의 복수명사를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상호 동작의 복수명사를 상호 복수다. 무슨 얘기냐 봐요. shake 흔들어 손을 hands 복수로 들어가. 친구가 돼 make friends. 자, 그 다음에 take turns 교대한다는 거죠. 자리를 바꿔 exchange seats 차를 갈아타 change cars. 자,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명사 복수 동작이 상호 이루어질 때 이 명사를 복수형으로 쓴다. 복수 명사를 지킨다. 이걸 만약에 shake the hands 안 됩니다. 또는 shake a hand 안 됩니다. 또는 shake their hands 안 됩니다. 오로지 동사 뒤에 명사 복수 형태만을 고집한다. 이것이 우리가 상호 동작의 복수 명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에 대한 아웃라인을 한번 쫙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딱 기억하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그 뒤에 이제 교재를 살피면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명사의 방향을 잡도록 인도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셨다 오겠습니다.